안녕하세요. So for this episode, we're gonna continue Tempest and Weekly Idol. So last episode, they tried to imitate sounds, and for me, like Terra is amazing. Yuk too and Lu, but Warang failed big time. Rice cooker, I mean, but the one with the egg, when he tried to imitate frying eggs, that's hilarious. So yeah, if you haven't, can like, subscribe, and let's go. 성대모사의 찐이야. 다른 애도 이 예능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요 개인기뿐만 아니라 순발력도 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바로 은찬 씨가 주간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시켜주시는 거 다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은찬 씨의 순발력을 저희가 한번 또 체크해볼까 합니다. 자신 있는 거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앞에 멤버들이 하는 거 이제 잘 보셨죠? 네. 네. 우리 혁 씨가 했던 거. 오토바이 돼요? 자, 술이 맡겨. 그래. 자, 오토바이 술이 맡기고 또 뭐 있었어요? I'm exiting the fandom now. 네, 들어온. 자, 들어온. 자, 드론. 드론 못 날랐어, 어렵대. 그러면 배터리가 없어. 네, 배터리도 없어. 그러면 사물하지 말고 은찬이가 네. 그러면 그 동물 아까 닭 조류.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오늘 치킨 맛이 못 떨어졌어. 아니야. 너무 병든 닭이었어요. 아니 은찬이는 개인기실에 못 들어갔었나? 아니 거기 들어간 적 있어요? 거기 풀방이었던 거야. 전 들어가다가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은찬 씨가 10초만 주시면 다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기를 검증해봤지만 어쨌든 이번 시간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은찬 씨 계속해서 도전해주세요. 3제까지는 실패입니다. 자, 각종 개인기로 입을 살짝 풀어봤는데요. 다음 검증 역시 입을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자, 뭐죠? 자, 혁신데요. 네. 자신 있는 운동으로 숨 쉬는 거라고. 숨 쉬는 거. 예, 그리고 테레도 자신 있는 운동에 숨쉬기라고 적어줬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못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숨 쉬는 거 자신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숨 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숨쉬기가 아닐 거야, 아마. 그래요? 네. 또 다른 게 있겠죠? 뭔가 대단한 숨쉬기 있잖아요. 근데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앞에 촛불 2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왜 준비한 거죠, 촛불을? 네, 숨쉬기를 아주 또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죠.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촛불에 불을 꺼주시면 되는데 과연 한 번에 몇 개까지 끌 수 있을까요? 먼저 혁 씨부터 몇 개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한 17개. 오! 테리 씨는? 컨시더릿. 줄 수 없다. 예. 전 20개 도전하겠습니다. 와, 20개. 막내의 패기로. 올킬. 예. 아까 뭐든 시켜보면 달라고 했던 은찬 씨가 한번. 자, 먼저 꼽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기준을 한번 잡아주시죠. 이야. 은찬 씨가. 네. 저는 17개. 오케이. 이거.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끌지 한번.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짧은 호흡으로 이제 빠르게 탁. 뭔가 왜 상품 날리듯이 이제 살짝 나가더라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갑니다. 독침권법. 좋습니다. 독침권법. 17개 갑니다. 독침처럼. 야, 이거 안 돼. Well, that was hard. I mean. 두 개보다 많이 불면 성공이에요. Let's see the main vocalist, you know. 저 지금 누가 해보겠네. 제가 한번 기준점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좋아요. Okay, what do we have, Lou? 오, 몇 개? 절반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0 candles. 절반을 성공했습니다. 와우. Half of it. 자, 누구부터 갈까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혁씨부터. 근데 나 혁이는 좀 믿음이 가는 게 혁이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메보잖아. 태화양이 좋을 거란 말이야. 그냥 숨 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메보! 화! 뭐야? 오! 화! 오! 11. 자, 테레가 이제 할 차례인데요. 자, the air just ran smoothly. Did you see that? Of course we didn't. I saw it. 아까는 20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20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만큼 하세요. Okay, Terry, let's go. 18개. 네. 시작! 예! How many? 예! 정말 소리만 요란했다. 이게 10개도 잘한 거야. 2, 3, 4, 5, 6, 잘못된 거 같은데. 8개. That's good enough. 아, 정말. 그래서 운찬, you need to catch up. 촛불 불기는 이렇게 하면 혁씨가 이긴 거죠. 네, 11개. 야,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테레 씨. 네. 특기에 뭐 또 많이 적어준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특기인 검도인데요. 네. 이 검도를 얼마나 하실지 또 궁금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했어요. 검도?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실력일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보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우와! 아, 멋있다. 오, 사무라이. 진짜 감이죠. 굉장하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칼로 요 촛불 끄기 한번 요거 해볼까요? 호감 해볼까요? 네. 요거는 진짜 우리 검도 실력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천천히 한번 어떻게 훑을 건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 잠깐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데 더 살아야 돼. 저쪽으로 가자. There, that's the right position. 여기인 것 같아. 자, 막내의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Let's go, 막내. 화이팅! 자, 들어가. 테레 아주 잘했어. How do you do that? I think the last time I saw someone does that was from Guinness World Book of Records. 이 신비한 신체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죠. 아, 우리 루시의 개인기인데. 물건 중심 잡기. 네. 이게 사실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 제가 예전에 저는 스타킹에서 봤었거든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을 중심 잡기 하는 거. 네. 요거 어떤 물건까지 한번 올려봤었어요? 이제 철로 된 의자. 오! 철로 된 의자? 그리고 이제 값비싼 물건 중에는 이제 노트북. 노트북을 펼친 상태로. 오, 그게 돼요? 그럼 저희는 오늘 지미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미집 돼요? 지미집 안 돼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아쉽네. 먼저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너무 난이도가 쉽네요, 이거는. 네. 우와. 자,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네. 정말. 오히려 근데 이런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 맞아요. 네. 무게가 덜 나가는. 이거 돼요? 어렵다. 아, 사실 진짜 제가 철 의자 이런 거 말한 것도 원래 무거운 게 더 쉬워가지고. 맞아요. 원래 무거울수록 이게 딱 눌러주는 게 있어서 쉬운데 올해 저런 게 더 어렵다. 너무 가벼우니까. 중심 잡기 보통 몇 초를 하죠? 원래는 1분도 넘게 하는데 이거는 좀 이제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10초 갑니다. 루의 도전! 중심 잡기 아이스크림 콘 갑니다! 시작! 시작! 오, 잘한다. 오, 이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저걸? 8초. 조금 아쉽지만.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쉽지 않았던 저희가 물건을 드렸는데. 자, 다음 물건 들어주세요. 다음 물건이에요. 몰랐어요? 저희가 이거 항상 쓰긴 쓰거든요, 알죠? 이거를? 네.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또 세워야 할지. 이거는 말이죠, 이제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발로. 발로? 위에 올려서 한번. 자, 두 번째 대걸레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도전! 시작! 이야. I think with these things, like the first wave is critical, like the first imbalance. Wow, he's so good. He ended it, but he could really go far on that. Lou's impressive. 자주 사용하는 요 플라스틱 의자. 네. 네. 자, 요겁니다. 저희가 항상 아까는 루가 무겁고 뭔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잘 한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가볍고 네. 좀 어려운 물건만 드리고 있어요. 혀를 찌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 갑니다. 자, 도전. 시작. 갑니다. 자, 도전. 시작. 이건 안 돼. 오. 시작. 이건 안 돼. 오. 야, 대박. 오늘 설득집이야, 우리? 자, 박수. 박수. 와우. He's really showing off. Okay. Magician. 야, 그럼 우리가 사실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은찬 씨. 좋다. 이거 어떻게 한번 셋 중에 하나 골라요. 대걸레 한번 해보세요. 대걸레. 어. 지금 대걸레 기록이 지금 17초거든요. 네. I love the host trying to really engage 혼자. 시작. 시작. 와. 시작. 아. 실패. 2초의 사나이. 아, 이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안 맞았대. 네, 이런 거예요. 안 맞았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Okay, he has a second try. Let's go. 은찬 잘할 수 있어. 시작. 실패. 야. 실패. 야. 실패. 자,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괜찮아. 정말 철저히 보통 사람 은찬 씨가 네, 저희랑 똑같죠 뭐. 예, 보여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능력들을 네.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한빈의 단점. 네. 마청인데 귀여움. 네. 자, 이걸 막내 테리 씨도 인정한 것 같은 게 이 셀프 프로필에 한빈이 형이 요즘 나에게 평소보다 더 동생처럼 행동한다고 적으셨더라고요. 평소에 한빈이 형이 어떻게 평소보다 더 동생처럼 행동한 것 같은 게 It's judging. 요즘 나에게 평소보다 더 동생처럼 행동한다고 적으셨더라고요. 평소에 한빈이 형이 어떻게 동생처럼 행동하는지 궁금해요. 딱 한빈이 형이 딱 얼굴만 봤을 때부터 우선 좀 약간 애기 같고 지금 귀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게다가 저보다 맏형인데 와가지고 걔 밥 먹었어? 아더니 와가지고 막 애교 부리면서 정말 애교가 있구나. 마치 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처럼 약간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엽게 생각합니다. 한빈이 형.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애교 검증은 또 주간의 공식 애교송인 오토케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빈 씨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오토케송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애교 스테이지로 나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Vì tôi quá thích cậu rồi, phải làm sao, vì cậu quá dễ thương mà, phải làm thế nào bây giờ, gặp nhau trà sữa chút không, cậu nghĩ thế nào á? Làm thế nào cho tớ biết đi, vì tôi thích cậu mất rồi. À. I don't know. 자, 근데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He's cute doing that, but there is something in the ego challenges that I don't appreciate. It gives me like goosebumps and secondhand embarrassment. It's a weird feeling. 템페스트 애교 담당. 괜찮으시겠죠? 네. 자, 한번 You should kill this one, Chen.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프리스타일. 오호! 프리스타일. 뭘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 안 돼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뭐 음악 예뻐.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That's how he is, like, he's naturally good looking, you know, cute in some portions, but but that was good, that was good, effective. 매력주의보 템페스트와 함께한 오늘의 검증 대성공입니다.